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 훅뉴스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아,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파고들어가 볼까요? 예,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주제를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논의가 달궈지고 있거든요. 소리로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죠.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 목록입니다. 가짜뉴스는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통시키는 시장의 책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유튜브를 옥죄겠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네, 라디오와 있죠. 동시에. 예.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면 김현정의 뉴스쇼 치고 들어오시면은 저 얼굴도 보실 수 있고 김정훈 기자 얼굴도 보실 수 있고 이런 게 유튜브인데 정말로 일상 속으로 많이 파고든 그 유튜브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까? 네. 근데 그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유튜브가 가짜 뉴스에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되니까 유튜브를 손버려 하냐 이렇게 맞받아친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또 유튜브 속에 그 일부 저질 콘텐츠들이 사회 문제가 된 것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 독주가 굳어지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유튜브로 세상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지경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훅뉴스는 유튜브가 장악한 세상의 이면 또 그 자정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들 여럿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뭐 거의 독점적인 유튜브의 실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겁니까? 예, 유튜브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 바로 이 유튜브거든요. 스마트폰의 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유튜브예요? 네, 예.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의 조사 결과인데요. 예, 예. 지난달에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유튜브 총 이용 시간은 333억 분이었습니다. 이게 2위 카카오톡 이용 시간에 199억 분, 그것을 이렇게 훨씬 앞지르는 수치죠. 카카오톡 앱을 솔직히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 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그것보다도 훨씬 앞서는 게 유튜브 앱이다? 예. 압도적입니다. 하긴 요새는 검색할 때도 포털 사이트보다 유튜브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콘텐츠 양도 방대하기 때문이죠. 예, 예. 문제는 전체 콘텐츠 양에 비례해서 나쁜 콘텐츠들도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중 하나를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의전에 대해서는 아주 머리에 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황당한 짓을 하고 있던 겁니다. 김여정이 안내를 계속하죠. 그리고 문재인이 웃습니다. 저 웃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이죠. 정신줄을 놓았으니 말이죠. 정말 문재인의 정신 건강이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렇게 정신줄을 놓았다? 네. 지금 이게 무슨 동영상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튜브에서? 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예.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항에 내려서 의장대 사열을 받는 장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예. 예, 그때 사열대에 올라서 잠시 당황했던 모습을 두고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서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안내하는 그 장면이요. 그렇죠. 예, 예. 그 점을 두고 뭐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다. 뭐 무언가 적힌 A4 용지 없이는 대통령이 예측 불허다. 이런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정치적인 비판이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건강 이상설, 치매 이런 걸 퍼뜨리는 건 엄연히 가짜뉴스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이요. 2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고요. 또 이번 영상의 조회수는 현재까지 63만 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3만 명 정도가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영상에는 치매다,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달려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류의 가짜뉴스들이 퍼지면서 유튜브에 대한 제재 논의가 사실은 번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런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사실 남녀노소가 모두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거는요. 이런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거요?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의 한 대목을 들어보실까요? 예, 예. 좋아요 15만 개가 넘으면 자동차 바퀴에 깔리고 지나가는 걸 영상 찍어 올린다고 했는데요. 15만 개가 넘었네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맛보기로 발 먼저 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아, 잠깐만요. 김정훈 기자. 네. 지금 제가 들은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이에요? 예, 사실 그 영상에 실제 그런 장면이 좀 담겨 있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이 김현정의 뉴스쇼도 들어오면 좋아요를 누르실 수가 있어요. 누르실 수가 있는데 이 유튜버가 말합니다. 유튜브 제작자가 말합니다. 좋아요가 15만 개가 넘으면 제가 뭐 자동차 바퀴 밑에 깔리겠다고요? 네. 실제로 깔려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실제 그런 장면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야, 이건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근데 이게 영상 하나를 보면은 비슷한 영상이 추천되는 게 이게 유튜브 특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네. 문제가 될 만한 영상들을 찾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게 말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자해하거나 또 고통스럽게 폭식을 하는 영상, 또 출연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영상 등 그야말로 난무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뭐 이런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네. 이거를 성인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물론 뭐 일부 콘텐츠가 연령 제한으로 묶여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은 아이들한테도 너무 쉬운 상황입니다. 이미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끔찍하거나 외설적인 영상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의 눈에 띄는 일은 시간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 게다가 최근에는 혐오를 부채질하는 경향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영상 어떤 네. 식입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주장들을 쏟아내는 동영상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죠. 이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저격수 역할을 하고 테러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조용히 일반 난민처럼 아주 얌전하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손꼽아서 비십시오.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난민 지휘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네. 이분들을 지칭한 건데, 아니 물론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은 뭐 사회 비판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거 없는 비난, 혐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성별이나 지역별로도 이렇게 혐오를 부추기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게 갑론을 박이 벌어지면서 동영상이 더 회자되거든요. 또 반대 주장을 펼치는 영상까지 덩달아서 조회수가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저 인기를 끌어보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혐오 콘텐츠의 유혹에도 빠지게 되는 거죠. 혐오 콘텐츠, 뭐 외설 콘텐츠, 뭐 선정적인 콘텐츠 할 것 없이 구독수 많아지고. 네. 좋아요 수 많아지고 뭐 이러면 그냥 무조건 올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회수만 올라가면 된다. 네. 유튜브가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자에게 광고 수입을 나눠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단순한 구조 때문에 유튜브에 1인 제작자들이 몰려들었고요. 유튜브는 동영상 시장을 평정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무엇이든 관심을 끌기만 하면 돈을 번다 이런 문화까지 좀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아, 구독자 수 많고 어떤 영상에 대한 조회수, 뷰라고 하죠. 뷰가 네.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제작자한테 광고 수입이 떨어지는 상황. 진짜로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네. 한 유명 유튜버는 1년에 10억 원을 번다고도 해요. 이런 데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버는 거야? 예, 이런 예.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 궁금증을 이용해서 유튜브 수입을 공개하는 영상까지 이게 퍼지고 있거든요. 자기 통장을 공개하는 이런 영상도 그런 식으로요. 봤어요. 예, 한 대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수익 생활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시고 영상에 나오는 광고를 여러분들 클릭 스킵을 하셨을 때에 나오는 조회수 대비 수익이에요. 1억 521만 2,800원 정도가 저의 한 달 수익이네요. 야, 1억을 넘게 벌었어요 한 달에? 근데 이분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컴퓨터 화면에 실제 유튜브 데이터라면서 수입 예. 내용을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정도까지 벌려면은 구독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는 돼야 하니까 그 실제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게 또 사실이긴 하고요. 많지 않은 일부예요. 굉장히 일부인데 이것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죠. 야 나도 네. 뛰어들어서 나도 자극적인 영상 만들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억대 수입까지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혹하는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이제 욕망을 이용해서 조회수를 늘려주는 또 이런 업체까지 브로커까지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영상의 조회수를 몇만까지 늘려 얼마까지 늘려주겠다 이런 업체까지 좀 등장한 상황입니다. 드루킹의 매크로 생각나는데 저는 매크로 조작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의 인기도 실제인지 허구인지 이게 헷갈리게 된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이제는. 근데 얼마 전에는 또 한 유튜버가 컴퓨터를 경품으로 내걸고 구독을 해달라 또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기도 해가지고 경품 안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기죠. 일종의.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일반 제작자들도 이런 현실에 흔들리고 고민하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처음에 나의 영상, 나의 콘텐츠들을 좀 세상에 알리면서 공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유튜브에 뛰어들었던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데 저희가 한 유튜버의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려면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19금 콘텐츠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는 가짜 뉴스처럼 좀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새로 생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유혹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죠. 사실은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유튜브에 좋은 영상도 많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네. 뉴스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영상 들어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야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보다도 안 좋은 영상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짜 현실은 가짜 뉴스, 자극적인 거 이런 쪽으로 더 가서 더 많이 보고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전한 유튜버들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진흙탕 경쟁의 유혹에 빠진다는 건데 그러면 김 기자, 네. 뭐 유튜브라는 이 흐름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고 막아도 네. 안 되는 거고 보다 좀 건전하게 이끌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선은 그 유해한 콘텐츠, 그 유해한 콘텐츠를 올리는 개인을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해하다 이 개념이 좀 애매하죠. 기준이 애매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유튜브처럼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 개인을 특정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계정을 자기가 뭐 몇백 개라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유해한 콘텐츠는 즉시 차단돼야 되는 게 그게 핵심이긴 한데 그렇죠. 그러자면 결국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유튜브 측의 유튜브 협조가. 사업자.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네. 현재는 그 본사, 유튜브 본사와 서버가 국내에 있지도 않아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굉장히 큰 회사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구글이 하고 있는 회사인 있죠? 거죠. 구글이 네. 하는 회사니까 거기 안에서도 어떤 자율적인 뭐 자정 노력 같은 걸 할 법도 한데. 네. 그래서 뭐 신고도 받고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인원도 크게 늘렸다 이렇게 그래요? 밝히고는 있는데 예. 사실은 역부족을 토로하고는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지난해 그 구글 코리아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거든요. 거기서 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그렇죠. We have taken many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at 부적절한 콘텐츠가 올라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당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분량이 500시간이라 완벽히 통제하는 게 아직은 어렵습니다. Over 500 hours of content is uploaded. 그 방대한 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들여다보고 모니터하겠느냐 이런 호소네요. 이해할 만도 하죠. 또 어떻게든 조회수 구독자 수가 높아지는 거는 유튜브로서도 이익이라서 적극적인 자율 규제에 나서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뭐 유럽에서는 시민들과 광고주들이 유튜브를 직접 압박해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더 적극 차단하도록 하는 노력을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예, 예. 우리도 늦지 않게 유튜브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방안들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때인 것 같네요. 아, 유튜브와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얻어가는 매출이요. 여러분 5조 원입니다. 5조 원. 근데 세금은 200억 원 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벌어가는 거라면 사실은 더 많은 책임의식을 저는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안 좋은 콘텐츠들에 가서 구독 누르고 조회수 올려주고 좋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좋은 콘텐츠들 찾아서 그것을 장려하는 이런 자세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훅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